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어제 오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6번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이름은 한미당국, 우리 쪽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쏘아올린 곳에 지명을 붙여서 미사일을 부르는 건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 중 무수단 리에서 쏘아올려져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러시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한 모델을 개량해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거리는 3,000에서 4,000k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본토 전체와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만약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괌 미군기지와 주일 미군기지에서 급파될 미 증원 전력을 늦출 수 있게 하는 북한의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포탄처럼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궤적이 높이 올라갔다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표적을 계속 따라가는 순항미사일에 비해서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은 그동안 북한 매체를 통해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열병식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기로 등장했는데요. 그동안은 실제 미사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김정은 북한 제1노동당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최근 두 달 사이에 벌써 6차례에 걸친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포착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 알아봤고요. 아나운서 박지혜였습니다.